안녕, 나는 새로 전학 온 아리엘이야.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아니라 옆 학교로 전학 온 걸로 돼 있네? 그냥 우리 학교로 전학 와. 우리 학교에 있어. 다들 잘 지내고 있군. 오마이비키 오키 안녕하세요. 그래요, 학교 갔다 와요. 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오늘 예쁜 친구가 전화 갔는데 우리 학교 전학 온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학 온 거래요. 친해지지도 못하고 이별했어요. 전화번호라도 알아낼걸. 아, 리엘이 핸드폰 없댔지? 그러면 페이스북 친구라도 할걸.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옆 학교니까 오며 가며 만날 수도 있겠다. 페이스북 친구하자고 해놔야겠다. 그래요, 그래. 할머니 신발이 짝짝이네. 신발이 없으신가 봐. 구독! 요즘 이런 거 유행하는데 너 알아? 하루 종일 노란색으로만 살기? 오. 아, 나 알아. 하루 종일 뭐 하기 이런 거 많이 하더라. 하루 종일 방구 끼기. 우리도 뭐 챌린지 하자. 우리도 뭐 하나씩 챌린지 해볼까? 나는 하루 종일 친절하게 살기 챌린지 해볼래. 요즘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다녔어. 너 그렇게 남의 케이크 마음대로 먹고 내 바닐라 케이크? 어? 아, 뭐라고? 무슨 케이크? 내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먹냐고, 허락도 안 받고. 아, 미안. 내가 먹어버려서. 아니야, 모르고 그랬잖아. 학년이한테도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괜찮대. 학년이 착해. 그럼 오늘부터 하루 종일 친절하게 살기 챌린지 시작해야겠다. 구독. 어? 여기 있던 내 젤리 어디 있지? 야, 오리온. 아. 네가 나의 젤리를 먹었구나. 참 맛있겠다. 누나는 너가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단다. 왜 그래, 무섭대? 하늘의 달처럼 스노우별처럼 하루 종일 친절하게 사니까 기분도 행복해지는 것 같네. 싸움도 안 나고 반짝이는 우리들의 맛. 아, 뭐야 이게. 아, 새똥이잖아. 아, 이게 무슨 일이. 아, 오늘 친절하게 살아야 되지. 백만 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나는 참 행운아인가 봐. 새야 시원하니? 시원하게 하늘로 날아가렴. 아이고, 어머, 웬일이야. 어머, 미안해요.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유, 걸레 빨다가 이거 버리려고 그랬는데 손이 미끄러졌어. 아유, 여기 바닥을 죄다 닦은 건데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떻게 얼굴에, 어? 아, 바닥을 죄다. 바닥에 얼굴 죄다 닦은 건데 이거. 아우,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진짜 괜찮아. 아유, 미안해요. 아, 빨리 씻어야지. 어? 택배다! 댄스 챌린지 1등? 우와! 우와! 1등 챌린지 상품이 운동화였어? 좋아요! 아! 구독! 이게 뭐예요? 할머니 선물이요.
선물? 신발이네. 아유,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받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학생 쓰세요. 아, 아니에요. 저도 이거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님 괜찮아요. 학생 쓰세요. 저 그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 가지세요. 아이고. 아유, 아주 딱 맞네요. 고마워요, 학생. 복 받을 거예요. 이거는 신발 줬으니까 나도 선물. 우와, 천재 사과다. 그래요, 천재 사과. 진짜 선재 사과. 할머니, 저 이 사과 맞고 진짜 시험 100점 맞은 적도 있어요. 시험을 100점 맞기도 하고 다른 엄청난 능력이 생기기도 하지요. 엄청난 능력이요? 그래서 천재 사과인가? 천재 사과, 능력 사과예요. 착한 사람은 그 능력을 착한 곳에 써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나쁜 사람은 그 능력을 나쁜 곳에 써서 세상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조금 무서운 사과네요. 그래서 나쁜 사람한테는 할미가 안 팔아요. 하하, 진짜요? 그럼 저 착한 사람? 착한데 좋은데 쓰세요, 학생. 네. 신발 고마워요. 네. 할머니, 저도 사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